2018년에 5년 보호해주던 것들을 10년 보호로 두 배로 늘렸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래도 두 배 늘었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이게 한 자리에서 오래도록 장사한 가게일수록 내쫓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10년까지밖에 지금 보호를 안 해줘요. 5년에서 10년으로 늘면 뭐합니까? 지금 이런 가게들, 이렇게 오래 장사한 가게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법 바깥에 있는 거예요. 청량리 수산시장에 나타난 새 건물주. 이름 있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재건축 사업으로 알려진 대명 종합건설과 그 계열사였습니다. 대명 사주 일가가 가진 부동산 자산 규모도 상당합니다. 강남의 오피스텔 약 40여 개, 서울 경기 지역의 토지, 대규모 상가 건물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장사도 안 되는데 지금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지금 가격세를 올리시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거는 니네들 사정이고 당신네들 사정이고, 우리도 여기에 땅을 사서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돈을 벌러 들어왔지 당신네들 도와주려고 온 거 아니다. 상인들은 대명 측이 제시한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시장을 떠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계약서를 받아든 상인들은 공포를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네요. 여기 임대인이 주식회사. 계약 기간조차 명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인이 요구하면 무조건 가게를 내놓아야 하고, 이견이 생기면 무조건 임대인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집단 행위를 하면 자동 계약 해지. 계약 종료 후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매달 1,000만 원을 내라는 벌금 규정까지 있습니다. 이 계약서대로 이행하고 안 지킬 것 같으면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계약을 안 하면, 재계약을 안 하면 나가라는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노비문제나 똑같은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라 다 애만 좀 컸으면, 애들만 크면 이 장사 안 하고 그냥 혼자 산속으로 도망가고 싶은, 도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예요. 이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00만 원짜리인데 위약보로 1,000만 원씩 내놔라 라고 하는 것도 좀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고, 그리고 또 이 계약이라든지 다른 거에 다툼이 있었을 경우에 뭐 협의가 안 되면 결국에 임대인이 정한 대로 따른다 라고 하는 것도 진짜 말도 안 되는 조항들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 계약이랑 양 당사자 의사의 합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건데 그렇게 보이진 않고, 그 정도로 이게 지금 불합리하고 말도 안 되는 계약서입니다. 대명 측은 계약서와 별도로 이행각서까지 준비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임대인에게 유리한 계약이었습니다. 최근 조상훈 씨는 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합니다. 사용 중인 냉장고 자리를 이달 말까지 비우라는 통보였습니다. 건물 주인 대명 측에서 자리를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2월 달에 와가지고 냉장고를 없애라는 거예요. 이 시장이 떠날 때까지만 같이 해달라고 그렇게 사정을 했는데도 자기네들 여기 집 주차장에 나가니 무대라우스를 긴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저희 냉장고 있는 자리가. 대명 측이 모델하우스를 짓는다는 공사 예정지는 현재 수산시장 주차장 자리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델하우스 예정지와 냉장고의 위치가 떨어져 있다는 게 조 씨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수산물 시장에서 냉장 냉동 시설이 없다면 사실상 장사 자체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게 냉장고라는 것이요, 손님이
달라면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와가지고 바로 취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빼래요. 그랬어요? 예. 안 빼면 가게세까지, 가게까지 다 뺀다고 엎어놓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빼면은 한 달에 1,000만 원씩 그 보증금에서 깐다는 그 조항이 있어요. 계약서에는 특약사항도 있습니다. 바로 제소 전 화해, 소송 전 이미 당사자끼리 합의를 봤다는 뜻입니다. 대부분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종료되는 이렇게 그런 상황이 오면 법원의 판결 없이 내가 바로 집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임차인으로서는 명도소송하면 몇 개월이라 좀 시간도 끌면서 더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제소 전 화해 조서를 쓰게 되면 바로 강제 집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이 조항 덕분에 소송 없이도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협의나 조정도 없이 임차인을 강제로 내보내는 방법으로 이용될 여지가 있는데 최근 임대인들이 이 조항을 계약서에 넣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소 소송하기 전에 화해했다. 말이 화해이지 전혀 화해가 아니라 제소 전 엄청난 갑질 조사라고 보면 됩니다. 뭐 흔히 말하는 저항이나 투쟁이나 연대조차 아예 할 수 없게 무조건 나가게. 그래서 거기에 진짜 혹시라도 저항하면 정말 잘못하면 빚더미까지 앉게 되는 너무나 이제 충격적인 족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벌어진 강제집행은 2018년 이후 2년 동안 10여 차례에 이릅니다. 시장 현대화를 둘러싸고 벌어진 건물주와 상인 간의 갈등은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졌습니다. 상인들은 이 과정에서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청량리 수산시장 역시 비슷한 상황을 밟을지도 모릅니다. 청량리 시장의 건물주 대명 종합건설 측을 찾아갔습니다. 대명 측이 청량리 시장 쪽 땅과 건물을 사들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여기 그 대명 네. 가려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거기 재개발 구역이니까 나중에 저희가 해가지고 전체를 좀 매입해가지고 사업 목적이지 수행을 한번 해보려고 지난 1월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사업 후보지에 청량리 수산시장이 포함됐습니다. 재개발 사업을 앞두고 대명 측은 이곳을 매수했습니다. 임대인이 요구하면 2개월 안에 가게를 비우거나 임대차 기한조차 두지 않는 등 임차인에게 불리해 보이는 계약서에 대해 대명 측은 의외의 답을 내놓았습니다. 대명 측은 계약서 자체도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어쨌든 그럼 우리가 사업해가지고 사업 시행자는 그 몰라고 거기를 갔는데 나중에는 안 나갈까봐 이분들이 우려됐어요. 이분들이 완전히 삶의 터전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바로 딱처럼 가고 싶으면 가고 싶어 할 수도 있겠지. 피디수첩은 청량리 수산시장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대명 종합건설 측에 공식적인 입장을 요청했지만 대명 측은 답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대명해서 솔직히 3개월 있다가 벼져라 그러면 저희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이 자리를 다 벼져야 됩니다. 저희는 매일 하루같이 지금 그쪽에서 혹시나 내보낼까 하고 진짜 노시청하고 걱정이 많습니다. 잠도 못 자요. 그 날짜만 돌아면 불안하고 이거 돈을 또 오늘 어떻게 해지? 어디가 구해오지? 돈 몇십만 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진짜 이래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정말 이런 생각도 많이 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진짜예요. 담당 지자체가 나서서 수산시장의 갈등을 해결할 수는 없을까? 제가 생각하기엔 구청에서 뭐 과 차원에서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부분은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아요. 그 당사자 간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계획하는 가장 좋은 것 같고, 저희가 뭐 중간에 너희가 이건 계약 내용이 너무 일방적이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제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노포를 지키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그 상가의 가치, 상점의 가치, 그거.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거기를 찾아주는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 시민들. 재밌거나 기억이 있거나 추억을 갖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찾아주면서 함께 상승하는 거. 그래서 이 상생에 대한 어떤 분위기를 사실 이것을 보호해줘야 되는 것은 지자체의 몫이죠. 2018년 개정된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었지만 계약기간 10년이 넘는 가게라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2018년에 5년 보호해주던 것들을 10년 보호로 2배로 늘렸어요.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은 그래도 2배 늘었네, 대단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명확한 한계가 있어요. 이게. 한 자리에서 오래도록 장사한 가게일수록 내쫓길 확률이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10년까지밖에 지금 보호를 안 해줘요. 5년에서 10년으로 늘면 뭐합니까? 지금 이런 가게들, 이렇게 오래 장사한 가게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법 바깥에 있는 거예요.